또 제가 또 이제 리벤지 한다고 우리 동탄 미시룩 입고 왔습니다. 동탄 미신 요리 잘해. 그니까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입고 온 거지. 업그레이드 확실해? 확실해. 오늘 준성맘이야. 준성맘임? 밥 잘 먹일 수 있음. 기대 안 된다고? 아니 근데 뭘 배웠는데? 믹서기로 어떻게 하면은 재료를 다 잘 갈아낼 수 있을까? 아니 믹서기를 왜 안 버린 거야? 근데 응용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깝대. 벌써 포기하기가. 요용이, 살릴 수 있대. 용님 왜 그러셔? 그리고 애초에 나한테 칼을 지워주기가 싫대.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. 그게 맞는 말이다. 아니 근데 내가 방송에서 해봤거든. 생각보다 잘 됐어. 너 방송에서? 네 방송 또 했어? 아니 그러니까 용영이랑 방송을 내 방송으로 켰지. 야 잠깐만 그 뒤로 요리했어? 전자레인지 돌린 것도 요리를 쳐줘. 용영아 전자레인지로 무슨 요리를 하는 거야? 나도 요걸로 요리 한번 했어. 뭔데? 와 나 뭐야 했죠? 이거? 감바스야? 감바스 개 잘했는데? 잘했죠. 개 잘했는데? 중득. 그게 보는 거예요? 그래요? 그게 보는 거야. 나는 기준이 딱 있어. 난 첫인상만. 그냥 딱 마르기만 하면 돼. 마르기만 하면 돼. 진짜 마르기만 하면 돼. 마른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. 나는 딱 그것만 보는데 이 사람이랑 뽀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면 사귀. 잠깐만 마르기만 하면 된다 취소하겠습니다. 왜? 옆에라길래. 아이씨 저 취소하겠습니다. 진짜 상상하지 마세요. 그 대화는 좀 통하는 느낌. 마르고 말했을 때 좀 대화 통하는 사람. 나 대화 통하잖아. 아이씨 어이가 없네 진짜. 그 유미야 저 전에 했던 믹서기 요리하는 거 다시 봐봐. 말이 통하나 안 통하나. 나 근데 아니 씨발 말이 통하나 안 통하나 봐봐. 좀 몰라. 아니 한국어는 통하지.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외모를 그냥 무작정 외모로만 봤을 때 예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. 그 사람이 말하는 이제 언행이나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풍기는 뉘앙스가 예쁜 사람들이 또 있어요. 나네? 넌 아니지. 나 맞잖아. 풍기는 뉘앙스. 풍기는 뉘앙스가 나 말투, 그 생김새. 수산시장 그 저기 풍기는 뉘앙스나 행동이나 말투가 다 수산시장. 비린내 이러고 있는지. 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오다가 번호 따이면은 저 그쪽 제 취향 아니에요 이러면서 거절하는 여자입니다. 그래 그 사람은 너가 말하는 뭐 행동이나 말하는 이거 언행이나 못 봤으니까 뭐 번호 따가겠지 그냥.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나는 근데 생각보다 번호 잘 안 따요. 내가 최근에 그 여캠들이랑 논 적 있거든. 우정 최소미 하루짱 나 이렇게 네 명이서 논 적 있는데 나 빼고 다 따였어. 난 잘 안 따이더라. 내가 좀 따기 좀 힘든 얼굴인가? 나 헌팅포차 가보고 싶어. 뭘 헌팅포차요? 왜 그 여자들 방송이라 해. 왜 여자들 그 자존감 올리려고 헌팅포차 간다고 자존감을 하잖아. 자존감을 뭐하러 올려? 너 힘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낮춰야 되는데. 방송에서만 이러지? 사실 자존감 그렇게 안 높아. 구라치지 마. 아 진짜라니까. 구라치지 마. 아 이거 방송이라서 컨셉상 이런 거지. 밝아서 보기 좋다 진짜. 그치 밝으면 됐지 뭐.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몇 명 있거든? 그 중에 한 명이 너야. 아니 근데 이거는 그것도 잘못된 게 겉으로 진짜 밝은 사람이 오히려 더 속에 곪을 수도 있어. 아니 너 겉으로 안 밝아보이는데? 아 그래? 겉으로 밝아보니까 속까지 밝아보이네. 크게 힘든 일 없어 보이고. 아 속까지 밝아보여? 그래? 그냥 틀린 말은 아니긴 해. 투명하게 밝다는 게 제일 웃긴 했어. 근심 없는 느낌. 너 막 힘들어가지고 막 정신병 걸리고 그런 적 없잖아. 없기는 해. 그래. 그러게? 없기는 해 그래. 확실히. 네 덤님 미스터 김수입니다. 와씨 일하느라 소리 죽이고 봤는데 용이는 절대 막 그런 거 있어. 우리 방에 아봉 있어. 얼마 하면 아봉 1번 씨. 소리 크고 뭔데 예쁘대 씨. 아 왜 그래 소리 키세요. 근데 말 안 하고 있어도 예쁘단 소리 못 듣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예쁜 건 예쁜 거 아이씨 고마왕. 이거하고 배경막 깔아놓으면 된다는 거죠? 용인양 입은 닫아야지. 아니 돈의 중에 지금 한 10개 중에 한 8개가 입 다물래 진짜. 킹받아 진짜 중득. 아 이제 밥은 이제 쌀 이제 씻고 하는 건 배웠어요. 아니 진짜 요미야 시집 어떻게 갈래? 좀 걱정되긴 해 근데. 나 인터넷 장에서 불러야 될까 봐. 야, 안 되겠지 근데. 안 되겠지. 포기하지. 못 지우겠지. 포기하지. 이런 나도 받아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 어떡해. 있을까? 뭐가 없어 진짜. 힘들 것 같은데. 저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. 연락 주세요.
힘들 것 같은데. 그때 쌀 씻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. 나 그래서 이번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.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물이 살짝 찰랑한 찰랑한 정도가 이제 물이 적당한 거래. 그거는 밥 만드는 거고 밥 쌀을 씻고 그렇게 해야지. 물만 넣으면 씻는 게 아니에요. 어?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. 요새 사과들도 잘 나오잖아. 쌀도 씻겨 나온다? 그러니까 쌀도 요새 씻겨 나오겠지.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는데. 이거 뭐하리 말이 통해. 아하 그렇구나. 쌀 씻으면 되는구나. 말하는데지 그냥 뭐가 말이 통해. 뭐가 햇반이나 먹으래. 햇반이나 그냥. 사실 햇반밖에 안 먹어 사실. 이거 실존한다면 결혼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아마도. 어디에 줘야 돼? 웅이를 대 비비세요. 너보다 아. 웅이가 나. 아 뭔 소리야. 어? 너보다 웅이가 훨씬 나. 아 뭔 소리야. 어? 웅이 스펙 넘사벽이야. 아 그래? 어. 아, 난... 요리도 잘하지. 아 그 눈 뜨면 좀 호감일 것 같긴 한데 눈은 언제 떠? 이거 다 외모 지상 중에 보세요 이거. 사람의 마음을 봐야지 그냥. 어? 솔직히 말해서 이쁜 애들은 얼굴값해. 잘생긴 사람도 얼굴값하고. 나도 얼굴값 좀 해야지. 저 패고신은 어떡하지? 오늘 얼굴값 하려고요. 얼굴값 어떻게 하는데? 내 요리로 이제 왜 상쇄시키냐고. 동탄 미시 대표 보여줘야지. 나 오늘 하면 진짜 맘카페 난리 난다 진짜. 동탄 이미지 누가 떨어뜨리냐고 지금. 오늘 내가 잘 만들잖아? 동탄 땅값 더 올라가. 내가 장담하는데. 알겠어요? 중득. 내가 봤을 때 요미는 말투만 좀 여성스러웠었으면. 여성스러운 말투 알려줘. 내가 어떻게 알아? 나 십상남자인데 그냥. 어? 그러네. 나 십상남자임. 모든 행보가. 행보가 뭔데? 행보라는 게 뭔데 대체? 나 십상남자지. 어? 시청자들 저거 뭐냐? 콘서트 해주면 안 돼요? 콘서트 해버려. 오. 어? 군대 더 미루면 안 돼요? 군대 더 밀어버려. 서른 살까지. 내가 보기엔 이거 서른 살까지 군대 미루는 십상남자. 군대 미룬 거는 내 쫄려서 그래. 쫄려서. 알았어. 나 한번 여성스럽게 해볼게. 오빠! 진짜 저야 아씨 오빠 소리밖에 안 했는데 왜 그래? 오빠 한다고 해서 여성스러운 게 아니야. 어? 그래? 남자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. 오빠야. 와 진짜 개 토할 것 같아 저야. 존영 제발 마스크 구해줘 제발. 잠깐만 야, 좋은 방법 있다. 너 여성스럽게 하는 법 알아있어. 뭐야? 야 진짜 와 마스크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말한 거 얘 끄덕끄덕 걸레절레로 말해. 유미님 요리 연습 많이 하셨어요? 차라리 타케시만 컨셉으로 가는. 야 좋은데? 야 좀 여성스러운데? 아 그거 하지 마. 입 밖으로 소리 내지 마.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? 뭐 드셨어요? 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? 아, 그건 안 되겠다. 그냥 너 나가라 그냥. 나가. 근데 확실히 그냥 끄덕끄덕 절레절레로만 하라고. 어? 아니 그럼 대화를 못 하잖아. 하지 마 대화. 네님 만원 감사합니다. 중득. 방금 결혼 가능성이 보였는데 이젠 사라졌어. 아 이게 다요? 나의 그 결혼 상대 후보들이 아니니까 내가 이러지. 나도 꼬실 때는 잘 꼬셔요. 후보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제 하는 거지. 어? 야 꼬시면은 어? 아니 만 여기 어디 꼬시는데? 나? 야이씨 아씨 왜 그래 목소리 여성스럽게 낸 건데 그렇게 꼬셔져? 어떻게 꼬셔?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. 그렇게 꼬셔져? 오빠 손 크기 대볼래? 이런 거? 혓바닥 그럼 진짜 혓바닥 뽑아버리고 싶어 그러면 진짜 이렇게 쭉 뽑고 싶어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냥 아 손 크기 별로야? 그럼 발 크기 내볼래? 발은 왜? 갑자기 궁금해졌음. 요미님 블라인드 소개팅 나와서 오시는 거 가능하시? 아 그때 와나나 오빠 완전 마음 설레면서 갔어 진짜. 그때 밤잠도 못 잤대. 나 때문에 설레가지고 이 물음표 뭔데 대체. 근데 그땐 그럴 수 있어요. 맞아. 그때는 왜냐면 요미가 말을 좀 덜할 때. 그때 아가리 봉인당했잖아. 그래가지고 야 밥이랑 만들어. 아, 그래 나 오늘 준석이를 위해서 동탄 미시룩 입고 왔어. 이거 강조해줘 유튜브에. 썸네일 만들자.